정부가 현행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 52시간 틀을 유지하되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시간 집중근로를 막기 위해 관리 단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의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는 총 연장근로 시간의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까지만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주 총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상한도 지켜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는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에도 변경하도록 유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6월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장시간 압축노동을 법제화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하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 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 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 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장 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임상욱입니다. 일단이 정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 조치는 부족하고 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합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 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OECD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임에도 필요할 때 일하고 충분히 쉰다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여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여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동회의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존중하면서 노사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등을 거쳐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